안녕하세요,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유원 프로스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립니다.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유원 프로스균 가지고 야구르트를 만들어서 드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한번 말 나온 김에 먹어보겠습니다. 아까도 먹었는데 되게 맛있습니다. 이게 자꾸 땡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구르트 먹는 방법, 만들어 먹는 방법하고,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요즘 밀감 되게 싸죠. 밀감뿐만 아니라 과일 같은 게 되게 쌉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밀감하고 바나나를 여기다 넣었습니다. 여기에다가 믹스기에 밀감 5개, 그리고 바나나 요거 1개. 근데 바나나 중에서 이렇게 푹 익은 걸 여러분들이 사야 됩니다. 너무 싱싱한 걸 사면 약간 풀냄새가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푹 익은 거 1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만 이제 넣지 말고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야 되죠. 요거는 생수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 뜨신 물을 넣지 말고 차가운 물을 넣으세요. 뜨신 물을 넣으면 요 과일이 익어버리죠. 그래서 물을 요렇게 어느 정도 부었습니다. 한 반쯤 정도 부었죠.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아몬드 있죠. 아몬드, 볶은 거 말고 생 아몬드가 있습니다. 어차피 이걸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생 아몬드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정도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호두. 저는 또 이 호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거 한 5조각 정도를 넣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유원 프로스균. 이제 유원 프로스균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스푼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한 스푼만 하면 충분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등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넣습니다. 넣는데 처음 여러분 드실 때는 요 한 스푼만 하면 충분하니까 절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이걸 많이 넣으면 뭐 배가 부글부글 그게 더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하고 난 뒤에 똥 좀 확 빼고 속에 있는 똥을 확 빼고 난 뒤에는 뭐 두 스푼을 넣든 더 넣든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은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하면 충분하죠. 자, 여기에 저만의 팁을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. 요거 유원 프로스균 가지고 만드는 요구르트예요. 근데 이 요구르트 안에 보면 뭐 이제 다음에 한번 제가 현미경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이제 요거를 찍어 가지고 현미경으로 한번 이제 보이는 영상을 여러분한테 보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 보면 뭐 미생물이 막 버글버글 합니다. 유산균이. 그래서 이 버글버글한 이 유산균을 여기다가 조금 넣습니다. 넣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섞여가지고 아까 유원 프로스균도 넣고 요것도 넣고 이제 저는 보통 한 3스푼에서 한 5스푼 정도를 넣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할 때는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만 넣으면 돼요. 그런데 저는 막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3스푼에서 한 5스푼 정도를 넣습니다. 야, 이렇게 요구르트도 한 3스푼에서 한 5스푼 넣었고 그 다음에 바나나, 밀감, 그리고 견과류, 아몬드 꼭 생으로 넣으세요. 볶은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. 자, 닫아가지고 요거를 가는 거죠. 자. 여기에 이제 가는 거 보면 이제 요 믹스기에는 이제 주스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스 가는 기능을 넣으면 이렇게 좀 지갈아서 좀 갈아집니다. 자, 요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갈았습니다. 그러면 요거를 요런 물통에다가 요걸 이제 붓는 거죠. 요렇게 붓습니다. 자, 요렇게 하면 요 물통이 한 통 정도가 이제 이렇게 딱 부어집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닫아놓고 하루 종일 먹습니다. 그러면 요게 견과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좀 찐득찐득 뻑뻑해집니다. 그럼 이렇게 흔들면 돼요.
흔들면 뻣뻣한 게 이제 좀 덜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나 아니면 뭐 이제 뭐 하여간 집에서든 이렇게 해놓고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. 뭐 굳이 냉장고 넣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우선 만들었으니까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되게 맛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아까 그 저 물을 좀 부어야 돼요. 이제 물을 안 부으면 너무 이제 이게 잘 갈리지도 않고 너무 이제 조금 맛이 시끄럽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물을 어느 정도 딱 부어버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제 먹기가 좋습니다. 자, 만들었으니까 계속 먹겠습니다. 이렇게 운동하고 난 뒤에 한 잔, 그다음에 뭐 하고 난 뒤에 한 잔, 목마를 때 한 잔,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마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유원 플러스균 활용하는 거, 맛있는 과일 이런 걸 같이 넣어가지고 유원 플러스균을 넣고 그리고 이제 요구르트 같은 것도 같이 넣어놓으면 훨씬 더 발효가 잘 돼가지고 좋죠.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게 요구르트를 넣었잖아요. 예, 넣고 그 다음에 요걸 딱 만들어 놨다가 이걸 이제 오늘 다 못 먹었다 아닙니까? 못 먹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먹어도 뭐 상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요구르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서 발효가 계속 일어납니다. 그리고 이 유원 플러스 균 자체도 발효 종자균이기 때문에 발효가 계속 일어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걸 안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먹게 되면 이 뚜껑을 열면 푹 해가지고 뭐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. 발효가 너무 일어나가지고. 그래서 내가 오늘 조금 여러분 바빠가지고 하루에 다 못 먹겠다. 며칠 먹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발효 요구르트는 넣지 마세요. 이거 넣으면 안에서 너무 발효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는데 붕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. 근데 금방 먹을 때 하루 안에 당장 먹을 때는 이거 같이 먹으면 맛도 더 좋고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발효도 잘 되고 똥도 또 더 잘 나옵니다. 이 요구르트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능을 하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섞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도 부드러우면서 좋다라는 거 제 경험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는 요걸 밀감하고 바나나 그 다음에 이제 발효 식초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믹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. 유원 플러스균. 이제 유원 플러스균 오늘 사용 방법 동영상 네 가지입니다. 네 가지를 소개하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식초하고 요거하고 결부시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 동영상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모자 파란 거 썼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 동영상은 빨간 모자를 쓰려고 합니다.